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0년 3회 수질환경 기사 두 번째 과목 상하수도 계획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21번. 상수도 치수탑의 치수구에 대한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요거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죠. 정답이 1번이에요. 자, 요거는요, 치수탑의 치수구가 아니고 치수보의 치수탑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게 치수보의 치수구 내용이라는 거는 좀 봐주십니다. 네, 22번 볼게요. 자, 요거는 정말 잘 나오죠. 거의 매번 나오는 거. 계획 오수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은 네, 1인 1일 최대 오수량에다가 계획 인구 곱하고 여기에다가 더하기 각종 용수량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여기 공장 배수, 지하 수량, 기타 배수량 들어가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2번 볼게요. 합류식에서 우천시 계획 오수량은 원칙상 네, 시가 계획 시간 최대 오수량에 이거 중요하죠. 3배 이상이라는 거 맞아요. 그다음 3번. 지하 수량은 1일 평균 아니죠? 최대 오수량에 얼마? 10에서 20%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번, 계획시간 최대 오수량은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의 1시간 수량이 얼마? 이것도 중요하죠. 1.3에서 1.8배를 곱해준 거 맞네요. 그래서 정답 3번. 자, 23번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우리 도수관과 상수도관, 그 다음에 우수관, 오수관 같은 경우에 관거의 유사군. 자, 들어올수록, 무거운 게 많이 들어있을수록, 뭐가? 최소 유속이 더 커져요. 상수관 깨끗하죠. 그래서 0.3. 오수관은 조금 그래도 SS 들어있으니까 0.6. 우수관은 모래, 자갈, 빗물에는 다 섞여 내려오죠. 그래서 0.8. 그리고 최대 유속은 다 똑같아요.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최소 유속은 뭐를 위해서? 침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 침전되면 썩으니까. 침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유속을 정해놨고요. 최대 유속이 3.0으로 정해져 있는 이유는? 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상수도관, 도수관은 상수관이죠. 그래서 최대 허용한도는 얼마? 최대 유속 3, 도수관의 최소한도는 네, 0.3m/s. 그래서 정답 몇 번? 네, 3번이 되겠네요. 24번. 자, 상수관의 자연 부식이에요. 그 중에서 매크로셀 부식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거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자연 부식. 앞자리만 따서 매콘산 2, 그 다음 미일 특박. 그 다음에 전전간.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매크로셀이니까 매콘산 2에 들어가지 않는 것 찾으시면 돼요. 매콘산 2. 간섭은 전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번 정답이네요. 25번. 호소예, 호소입니다. 자, 우리 취수시설 보면은요. 하천에 취수시설이 있고, 댐, 호소수. 그러니까 고여있는 호소수에 취수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하천에 취수시설 그러면 네 가지예요. 취수보는 하천만 해당하고, 치수탑, 치수문, 치수광거. 그 다음에 호소수 같은 경우에는 치수탑, 치수문 같은데 여기 뭐가 들어가요? 틀이 들어갑니다. 요게 호소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일단 보실게요. 지금 누구예요? 호소의 치수시설이에요. 자, 중소량이고요. 양은 중소량. 그 다음에 구조 간단하고요. 시공도 용이하나 수중에 설치된대요. 수중에 설치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요. 치수틀이 됩니다. 그래서 치수틀만 수중에 설치돼요.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돼요. 26번. 상수도관으로 사용되는 관종 중 스테인리스 강간에 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스테인리스 강, 스탱은 어때요? 잘 부식이 안 되죠. 그죠? 그죠? 녹이 잘안 슬어요. 그래서 좋은 거죠. 근데 관인데 스탱으로 만든 거죠. 자, 볼게요. 스테인리스 강간의 특징 보면은요. 스탠 철이나 다른 것보다 이제 가벼워요. 가볍고 충격에 강하고 뭐가 잘안 된다고요? 녹이 잘안 쓰죠. 부식에 강해요. 그러니까 부식이 안 되니까 누수가 없고요. 대신에 다 좋으니까 어때요? 가볍고 튼튼하고 부식에 강하고. 그런데 비싸죠. 게다가 기술이 필요하더라. 요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요 스텐 관광 같은 경우에 요즘에 특히나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우리 관에 녹물 나오는 거 문제잖아요. 결국에는 부식에 대해서 녹물이 나와서 오래된 노후관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교체한 좋은 관, 교체되면은 보통 스텐관으로 교체를 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대부분 우리 뭘로 돼 있냐면요. 대부분 관이 상수도관이 급수관 빼고 그 전에 있는 관은 우리 덕타일 주철관으로 돼 있어요. 왜 쓰느냐? 싸기 때문에. 근데 얘가 무겁고 얘가 녹이 잘 쓰는 거예요. 근데 스텐은 어때요? 좋아요. 부식도 잘안 되고 그러니까 녹물 안 나오겠죠. 근데 대신에 이제 비싸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문제 출제된 이유도 이러한 거 녹물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요즘에 보면은 최근에 들어서 상수도관이라든가 하수도관에 옛날에 많이 안 나왔는데 옛날에는 형상에 관해서 나왔는데 재질에 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상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뭐 덕타일 주철관이나 스테인리스관 주로 이제 스테인리스관 아니면은 PVC 합성관 이런 재질에 따라서 특징이 뭐가 있는지 물어보고 하수도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은 이제 교재에 따로 이제 개정을 할 때는 따로 이제 정리해서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2021년 이제 교재부터 보시면은 여러분이 요 내용을 잘 정리된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전까지는 잘안 나왔지만 요즘에 이런 문제 때문에 재질에 관해서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게 그래서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거 보시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틀린 거 찾으래요. 강하죠? 충격에 강한 거 맞아요. 용접 접속에 시간이 걸린다. 아무래도 스텐이기 때문에 시공할 때는 조금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라이닝이나 도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고요. 왜? 부식 안 해도 부식이 안 되잖아요. 부식이 안 되니까 라이닝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이중 금속과 절연 처리는 필요합니다. 금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